그럼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특허기. 역시나 노트북 하면 떠오르는 이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휴대성은 물론 성능까지 잡은 제품 2023년 리프레시된 에이수스 비보북을 준비해봤습니다. 업무는 물론 학습을 위한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새롭게 선보인 에이수스 비보북.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에이수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비보북 S15 OLED K504 VN 모델이 그것입니다. 작년에 비보북 라인업이 풀체인지 됐었죠. 이번엔 2023년 신형 모델로 나오면서 새롭게 리프레시된 모델입니다. 참고로 이번 노트북은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입니다.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볍고 세련된 시넨라이트 디자인,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9시간 이상 긴 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스튜디오급 카메라, 마이크 및 인텔 와이파이 6와 6E를 탑재해 최대 3배 빠른 인터넷 환경, 거기에 인스턴트 웨이크 등의 빠른 응답성 및 썬더볼트 4 지원 등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노트북 역시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았으니 이런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비보북 S15 OLED K504 VN은 풀 알루미늄 상판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고 부분은 살짝 돌출된 형태로 처리해 디자인 포인트를 준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품의 색상은 쿨 실버, 크림 화이트, 미드나이트 블랙, 거기에 솔라 블루까지 총 4가지 색상이 출시됐지만 국내에서는 쿨 실버 및 크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뷰 모델은 쿨 실버 모델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용 노트북답게 밀스펙 인증 물론 업무용 노트북으로 주요 사용되는 제품답게 180도로 펼쳐지는 회의 모드 역시 지원합니다. 또한 고성능 H4형의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했지만 최대 두께는 17.9mm, 무게는 배터리 포함 약 1.7kg 정도로 휴대성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 덕분에 백팩에 넣고 휴대하기에도 괜찮았는데요. 특히 이번 노트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2.8K 2880x1620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OLED 패널 적용해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시원시원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20Hz의 고주사율, 0.2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통해 부드러운 화면 전환도 가능했습니다. 100% DCI-P3 색역과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 블랙 600 인증은 물론 TUV 라일랜드 인증 역시 받아 LCD 패널에 비해 청색광을 70% 줄일 수 있어 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100만 대 1의 명암비, 완벽한 블랙 표현, 팬톤사 인증을 획득해 다른 컬러 역시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디자인이나 영상 및 사진 편집과 같은 작업에도 유용하겠죠? 특히 이번 제품은 OLED 패널 단점 중 하나인 번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에이수스 OLED 케어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다크 모드를 기본으로 배송되는 것은 물론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특히 30분 이상 유유상태일 경우 모든 픽셀이 동일하게 조명되고 어둡게 표시되는 전용 보호기가 작동해 번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대 6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밝기 역시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상단에 자리한 FHD 웹캠은 자동으로 시선을 조정하고 고정시켜주는 아이 트래킹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물리 셔터를 적용해 해킹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D 노이즈 저감 기술을 통해 한층 더 깨끗한 품질의 웹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컬러 센서가 내장돼 디스플레이 화면의 밝기와 색 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 역시 탑재했는데요. 정말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노트북에서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넣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피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이수스 AI 센스 카메라를 활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추적할 수 있는 AI 오디오가 탑재됐는데요. 그 덕분에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오디오 빔도 자동으로 조정되어 청취자가 항상 이상적인 청취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만카돈 튜닝,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듀얼 스피커를 적용했습니다. 스마트 앰프를 탑재해 오디오 손실 없이 볼륨을 최대 1.5배 키울 수 있는 기능 역시 탑재됐는데요. 그 덕분에 소리는 크고 공간감도 꽤 있는 편으로 컨텐츠 감상하기에도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펙과 성능이겠죠.
이번 제품은 13세대 인텔 코어 i9-13900H 프로세스와 인텔 아크 A350M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고성능 P코어와 고효율 E코어의 조합으로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합니다. 거기에 전세대 대비 전체적으로 클럭이 올라갔는데요. 그 덕분에 14코어 20스레드의 코어 구성 DDP는 45W, 12900H와 동일하지만 최대 부스트 클럭은 5.4GHz로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램은 온보드 타입 LPDDR5 16GB 4800MHz를 지원하는 쿼드 채널 구성, 저장 장치는 PCIe 4.0 규격의 512G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그 덕분에 읽기는 4270, 쓰기는 1756MBps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해당 스펙 기준 시네벤치 R3을 통해 프로세스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16226점, 싱글코어는 1720점을 보여줬습니다. 시넨라이트 디자인으로 휴대성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학업용은 물론 고사양 프로그램 구동이 필요한 업무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럼 인텔 아크 A350M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만큼 그래픽 성능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염두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인텔 아크 A350M은 보급형 외장 그래픽 카드로 아이리스 XE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게임용 그래픽 카드는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X 11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총점 6586점, 그래픽 점수는 6877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환경을 테스트하는 타임스파이의 경우 종합 점수 2998점, 그래픽 점수는 2664점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직관적으로 성능을 수치화해주는 퓨젯 벤치마크도 함께 구동해봤습니다. 그 결과 프리미어 프로는 518점, 포토샵은 810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본격적인 스튜디오 인증 제품은 아니지만 사진 편집 작업은 물론 FHD급의 가벼운 영상 편집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매우 높은 옵션 최대 해상도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44, 평균 127, 최대 18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낮은 옵션 최대 해상도에서 멀티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41, 평균 62, 최대 9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워치2를 낮은 옵션 최대 해상도에서 멀티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10, 평균 77, 최대 18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라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업무 도중에 잠깐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발열 관리는 어떨까요? 이번 제품은 ASUS의 아이스쿨 발열 제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87개의 블레이드 구조의 팬은 일반 팬에 비해 소음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진동 역시 줄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스마트 센서를 탑재해 다양한 부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전력 효율을 지원했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 시에서도 80도 내외의 온도를 보여줬는데요. 벤치마크와 같은 극한의 환경이 아니라면 충분히 안정적인 온도 관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키보드는 숫자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로 ASUS 에르고 센스 키보드가 적용됐습니다. 당연히 백라이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키 간격도 상당히 넓고 키 중앙부를 0.2mm 오목하게 깎아넣어 1.4mm의 키 스트로크를 구현해 적당한 반발력과 구분감을 제공했습니다. 장시간 타이핑도 편하다고 할까요? 확실히 업무와 학업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구성이었습니다. 전원 버튼은 지문인식 센서와 통합돼 윈도우 헬로를 통한 잠금 해제 또한 지원합니다. ESC 버튼은 주황색, 엔터키에는 디자인 포인트를 준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참고로 F12를 누르면 전용 소프트웨어인 My ASUS 프로그램이 작동돼 노트북의 펜 속도 조절, 배터리 설정, AI 노이즈 캔슬링 오디오, OLED 수명을 늘리는 케어와 같은 다양한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ASUS 향균 가드 플러스를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키보드는 물론 팜레스트 전체를 양전화 이온으로 코팅해 최대 3년간 박테리아 증식을 99% 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터치패드는 유리 표면 처리되어 있어 부드럽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당연히 멀티 제스처를 지원하는 만큼 사용성 역시 우수했습니다. 그럼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포트 구성을 보면 왼편에는 USB 2.0 Type-A 포트 1개와 LED 인디케이터, 반대쪽에는 전원 포트, 풀사이즈, HDMI 1.4 포트, USB 3.2 Gen 1 Type-A 포트가 1개, 썬더볼트 4 포트와 3.5mm
콤보, 오디오 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신형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2와 같은 무선 규격도 충실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노트북의 배터리 성능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번 노트북 배터리는 75W씩, 충전 어댑터는 90W 사양의 전용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PD 충전을 전하는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사용 시간은 7시간에서 10시간 내로 원데이 컴퓨팅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ASUS에서 새롭게 선보인 비보북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 준수한 성능은 물론 내구성 좋은 업무용, 학업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꽤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히 OLED 디스플레이 탑재와 하만카둔 튜닝, 돌비 애트모스 소프트를 통한 스피커 경험을 통해 컨텐츠 감상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천천후 올인원 고성능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노트북을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진짜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